포세븐 공원, 포세븐 파크. 차가 나가야죠. 농푸 시연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는 보통 차가 나갑니다. 가다라 장군. 풀어다 볼까? 자, 초가 코사범님, 한이 이수영 사범님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수영 사모님이랑 줄 때는 한이 잡혀야 되는데. 왜요? 한이 더 나아요? 왜냐면은, 이수영 사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 괴로워하시는 그런 포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써보고 싶었는데. 아, 이분들이 속도 봐. 밀고 올 수도 있고 마가 변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자 사진 쫓고 갑니다 이제 아이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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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쨌나 이거든요 원위치 어떻게 하실 거 모르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서로 아직까지 안 공도 안 하고 그냥 괴물들이 다 전진 배치돼 있어. 안공 따위는 없다. 잠깐만, 막인이잖아. 왜 그래? 아, 내 귀한 상이. 잠깐만요. 아. 아이, 나뭐한 거야. 귀한 상을 그냥 큰일이 났네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요. 아빠고 통화하겠는데. 아유 한번 틀었으면 뭐 계속 그냥 튼 채로 있어야지 사 공짜 아니었어요? 상이 찍히고 있습니다 아, 상이 있구나. 아 이거 연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외통 아, 외통 아니에요, 이거. 장장 아, 상사대. 좋아요. 외통은 아니구나. 단계 망했네. 아, 장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후장.
어라? 어라? 역전 나옵니까, 이거? 역전 나와야 재밌죠. 이게 면포로 받으면은 예, 상이 뜨는 수가 있거든요. 가자. 응? 마달 지금 저는 한수 급하기 때문에 일단 기물 다 나가겠습니다. 대차? 아, 대차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데. 됐겠다. 엥? 차 먹고? 엥? 뭐 차? 외통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그 포장 있어서 안 드셨구나. 그러네. 왜안 드시나 했는데 포장해서 안 드신 거. 사실 못 봤어요. 이거까지. 아, 방송에 자꾸 MSG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MSG야 MSG 이건 쓸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는. 이거 누가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이분들 대구 항상 재밌어요. 야, 이게 형태가 안 재밌을 수가 없네. 이거 안 재밌을 억자. 것 같아. 그러게 이기겠는데요? 괴물들이. 괴물 일단 남은 들이미는 거죠. 것만으로는. 아, 마법 풀어 먹겠다. 그러면은 상 뭐지? 아, MSG 좀더 쳐야 되는데. 얼른 쳐주세요. 프로 방송인이야, 프로 방송인. 한다, 먹는다. 아, 어쩔 수가 없다. 엥?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뭐야? 상. 안 드시네요. 빠꾸 없는 공격. 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있죠. 아직 외통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야, 이런 여기 포화 너무 재밌네. 살아나네. 아, 야, 궁중상은 진짜 이거 얼마 많이 보는 거냐 이거. 아. 먹어야 야, 되겠다. 이거 엥? 외통인데? 엥? 외통인데 방금 저기 빠장. 마장치면 포로 상어 잡죠. 외통이에요? 마장치면 포로 아, 또 잡죠. 사이 못 빠지는구나. 아니, 에이. 거기 마장 말고요. 안에 마장. 아, 이쪽 여기 안에 마장 치셨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막을 수 있나 이거? 아래 마정이요? 마정?
이거 아니잖아. 공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아내 마장이요? 이렇게? 아, 공이 그러면은 꼭 저장이 나오는 거 아니야? 들어갔네. 아. 이러면 어떻게 외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기사로 막으면은 저기라서 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요, 사로 막는 게 막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사로 막고. 사로요? 네, 근데 차장 궁 트면 뭐가 없어요. 사로 막으면 차장 치면요? 사장 치면 꽁 궁 트죠. 틀면은 마장 치면요? 마장 치면 포로 먹고. 왼쪽으로. 왼쪽으로요. 마포장이 궁으로 포로 먹죠. 마장포장 이렇게네. 아니요, 아니요, 이제 사람 맞고 궁으로 포로 먹죠. 이걸 이렇게 먹네. 아, 그렇게 안 되는구나. 아, 아, 이게 먼저네요. 상대가. 자, 아, MSG 치려다가 망했어요. 한번더 가주세요. 진짜 마지막 되고 두 분.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세 제가 분이 포로 11시 먹으려나? 반에 좀 주무시면 그렇지! 되고.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 한나라 가주셨네요. 엽기적인 포즈는 꽁트라니. 한번 꺼내보겠어? 여기서 사코님은 아, 친선전을 워낙 많이 해서 전적이 의미가 없어요. 좋아요. 이게 네, 지금 포를 사코님은 시키고 친선전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와, 지금 저 앞에서 면상 쓰시는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야, 이거 도발인데. 면상 봐야지. 네, 포함돼요. 이 정도면은 도발이거든요. 토르템 뚫어봐라, 이건데. 이렇게 하면은 면포를 들어오겠죠? 면포 들어오든지 공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차로 지킵니까? 말을 좀. 아,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이야, 낚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에, 저 빼고 쟁쟁하죠. 저는 행복함을 제공해 드리니까 대신에. 하루 돌을 먹으면 포가 말을 먹고 양차 걸린다. 그거 보고 계신 것 같죠? 그렇게 가신다고? 좋아요. 아, 아씨, 장차도 하려고 했는데 포가 빠져버리니까는 그냥 차두대밖에 안 되는구나. 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일단 때리고 장군이요. 야, 아, 장구 치면은 졸로 맞고 막아준다. 안 와, 속을 이거. 티네. 야, 야. 얘기하면서 그 친선전 하이카드 너무 너무 재밌네요, 이거. 노림수가 진짜 꼬셔먹기 순간 장난이 아니네. 저였으면 낼름 먹고 죽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합방도 해봐야죠. 아, 합방 좋죠. 커사범님 길드 만드세요, 얼른. 포로 저 고등수 갈겨버리고 싶은데 돌로 보고 뭐가 없네요. 네, 이수영 그러면은 사범님하고 코끼리 사범님하고 친선대국 하고 있습니다. 기본 테이크님 안녕하세요. 아, 도망갑시다. 아, 저 길드 없으신 분들 빨리 가입해 주세요, 여기. 여기
유튜브 이수영 프로 클랜 가입해 주세요. 아, 도망을 가야 된다니. 도망은 제 연습이 왜 스타일이 이렇게 아니거든요. 좋아 보이니까. 도망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20명은 만듭시다. 20명. 11명이니까. 이쯤 되면 이제 조를 밀 수가 있거든요. 조를 밀어가지고 포를 어디 넘겨가지고 중앙산길에 차를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あ、 MSM 좋아요. MSG. 밀겠죠? 아, 상이 도망가네. 아하, 그 자꾸 MSG를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뻔한 MSG를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그건 MSG가 아닙니다. 괜찮으셨어요? 누를 수 있습니까? 잠깐만, 저거 괜찮다, 저거 초에서. 뭐, 아, 차코님도 저 길드 만드셨구나. 프로 초단 클랜. 아, 저거는 제가 만든 클랜 아니에요. 저거 딴 사람이 만든 건데. 아. 클랜 이름이 프로 초단이라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야, 이거. 아, 명포 세워야 되겠다. 다른 수가 안 응? 보이네요. 이게 제가 포로 조를 치려고 했거든요. 조를 치고 먹었을 때 카포를 넘겨서 차를 걸면 어찌어찌 차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네요. 아, 고. 포졸탕, 가 중앙에. 항으로 때립니까? 뭐 MSG 너무 치시는 거 아닙니까? 아, MSG는 전 적당히 쳐요. 나갑니다. 이게 뭐야? 아, 두고 있는 거예요? 날라갔다. 어이씨, 멈춰 있었구나. 왜안 주라 그랬네? 이거 와, 양골이 걸렸네. 이거 제대로인데 인승 떠도 안 되고. 26수였나?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산 슬슬 나가고 반격을 좀 해봐야죠. 포가 뒤로 넘어가고 뺨포 산도 들어오고. 나. 어? 잘 주네요. 이거 꽂을 수는 없어. 찌르겠다는 얘기 같아요. 나 먹어. 안 살리지, 안 살리지. 우와. 야, 어디서 포를 죽이고. 어떤 순지 알겠다. 여기서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차를 죽이고 포를 살리네요. 일단 또 마가 내려간 다음에 포로 먹으면 차가 말을 먹는 수를 봤는데 안 되네요. 저 조리 가운데로 오면서.
밀어야 되겠지? 극찬나라. 이거 19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장기 방송에 19금이에요. 폭력성 19금. 오케이. 아, 이분들 장기를 폭력적으로 두시네. 이야. 먹어봐. 점수 차이가 10점 차이가 나네요, 이제. 아, 장기 면포로 둬야 되겠네. 아. 장기 몇 프로 듭니까? 이렇게 하려는데 잘안 돼요. 한기는 포로 두죠. 누가 차로 둡니까? 좋아요. 그죠. 비코는 지금 대구 가시는 두 분하고 저하고 로즈님이요. 남의 상으로 지금 조리 걸려 있죠? 살리기 위해서는 포를 옆으로 제낀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왜요? 네? 어디서 그런 메시지를 아, MSG 좀 많이 뿌려야죠. 예. 건강이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하지. 아, 양거리. 아, 삼거리. 아까 사거리네. 아. 사거리. 일단 삼거리. 잠깐만, 웃다가 진짜로 당했는데, 이거. 잠깐만. 야. 야, 이건 당했다. 포가 죽었다, 문자로. 야, 이게 역전이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도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더니 이번에도 일단 먹자. 아, 이거. 다시 삼거리 됐네, 사거리 됐네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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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나? 괜찮은 거 맞나? 일단 지금 마장에 병이 하나 더 뜯기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한 방만 보고 달린다. 유리했던 장기를 왜 갑자기 또한 방을 보고 달려요?
진짜 한방됐어. 유리했던 장기인데. 이젠 진짜 한방이네요. 저거 때문에. 혹시 이수가 되려나? 될것 같기도 하고. 아, 못 보셨네. 저는 방금 차가 3선 밖에 못 봤는데. 그럼 중앙상 들어가요. 중앙상요? 그쵸. 응? 또몇개 없나? 이야. 아슬아슬하네요. 뭔가. MSG 치다가 또 망했어요. 아까 분명히 10점 차이였는데. 그러니까요. 4.5점 차이네, 이제. 또 봐요. 차가 묶였잖아. 아, 이거밖에 없다. 맞죠? 아, 이변 없습니다. 상이 떠서 코의 벽을 아 마장? 마장? 일단 지금 당장 초에서 유타를 낼 만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드셨다. 좋아요. 초에서 형태를 갖춰가네요. 지금 이걸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초가 형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점수는 한이 더 좋고. 이거는 그 수가 있네요. 아, 장기 발로 두냐? 아~ 네, 저는 봤습니다. 이 지금 마장을 치거나 차가 반대로 돌아가지고 역습을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초에서.
일단 먹자. 아, 보셨네. 일단 먹자. 아, 이게 뭐야? 지키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차는 갔습니다. 아이, 죽겠나. 어? 회장! 예? 서로 먹겠죠? 잠깐만 있어봐. 차로 아, 또 주머니 막걸리가 돼버렸네. 놀이무도회.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이러면 이제 그거 과장이. 그거만... 예. 결국에는 정선은 승리한다. 오케이. 응? 응? 자, 자 11시 반 이제 결승 가시죠. 한 분은 오늘 잠을 못 자야 돼. 아, 또 선수 걸렸네. 워낙마 대 김하니까 워낙마 입장에서 볼게요. 이번에는 면상. 아, 그걸로? 좌우 워낙 좋아요. 마가 그쪽 마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오, 이렇게 아, 면상이라 면상이니까 되는구나. 일단 고농마까지는 나갔고 천천히 가죠. 아하. 아, 그냥 죽고 갈까? 내놓고 안 죽인다에 제 뱃살 5kg를 겁니다. 이거 죽이고 안 죽었는데 내 맘이지. 뱃살 5kg을 걸었는데 그걸 안 봤다니. 아, 뱃살 5kg 저거 받으면 큰일 나요. 5kg를 넣고 50kg 준단 말이야. 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네. 도박 다이어트. 괜찮네요. 일단 갖추어 갑시다. 수영이 잘좀 두라고 신풍 카파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님 안녕하세요. 아, 지키는 건 너무 소극적인데. 결승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때 명을 부시려고 아마 병을 옆으로 벌릴 거예요. 그거 벌리면 일단 면을 어떻게 하기 위해 수사를 잡고. 슬슬 MSG 나오죠. MSG도 자연스러워야 MSG지. 이런 건 MSG가 아니에요. 서범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좋은 하루도 보내세요, 서범님.
그렇죠. 없네. 할게 없어요. 예능 장기에서 점점 프로 장기화 돼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대국이고요. 아,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방종하겠습니다. 승부를 뭐 띄워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나왔어요. 아. 저보고 이 아니, 바둑 카드값이 했으면 얘 꽃대만 죽었는데 이거 지금. 뭡니까? 에? 바둑 했으면 저포 죽었는데. 그게 장기를 보면 뭐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는데. 할게 없네, 할게 없어. 마장을 치면 포로 맞겠다. 아, 할게 없네. 지금 누구 주무시나요? 쿵카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 주무시는 소리 들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쿵카님 음량을 완전 줄이겠습니다. 이러면은 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 병두 개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 이거 먼저 질러봅시다. 질러봅시다. 켈리장이 왜 좋아하세요? 코 고는 소리에 빵 터지셨네. 아, 이거밖에 없나? 먹으면 손해 아니에요? 이게 뭐야 같은 소리죠? 어라? 잠깐만요. 여기까지 봤어야지. 네. 차. 아하. 아하. 크네요. 근데 차 뭐지? 이거 차 먹어도 점수가 괜찮은데. 알포.
난이 정도 가서 포를 살리겠습니다. 난제폰 소중하기 때문에. 와, 근데 저 포를 안 먹네요. 아, 저는 바로 먹었을 것 같은데. 차로 먹자마자 열받아서 그냥 바로. 이수영 사범님도 공격적인 기풍이라서. 응, 나뭐 하냐? 근데 저는 이 병이 좋은 위치 잡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다행이다. 지금 차량 쳤으면 아니요, 저는 외투만 보고 달립니다. 외투 막혔네. 이것 때문에 방금 이승 사부님 나뭐 하냐 이거 한것 같은데 맞죠? 차량 예, 칠까 차장 봐. 치고 포장 치면 면포 주고가지고 그런 거. 외투만 보고 달린다 했더니 아무것도 못 건졌네. 뭐 죽었나? 있구나. 차는 없는데 기물들 뛰는 기물들이 거의 다 살아 있어서 괜찮아요. 장기판의 왕은 차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장기 차 가지고 두죠. 맞습니다. 아포로 맞대지나? 이거 MSG 같은데. 포로 맞대리시래요. 고문을 해볼까요? 조금 더 고문을 해볼까? 야, 서로 저상 위치가 너무 좋다. 토의 상 위치가. 중앙에 아예 그냥 다 잡혀 있네. 야,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잠깐만, 조졌다. 아, 엥? 저기 있어? 조졌다. 결국 상으로 몸빵. 차는 소중하니까요. 이야, 근데 이것도 한 방에 훅갈 수가 있네, 또 보니까. 네, 이제 0.5점 역전 됐나요? 감사. 이거 한 번에 가겠네. 아, 너무 아까운 상이네요. 예, 마도 몇만 가면 살아가고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 지금 기물들이 갇힌 것 같아요, 이걸. 뭡니까 이게? 이야. 그렇죠. 공만 잡으면 되죠. 아, 또좀 양방이야. 양방에 상까지 녹으면 진짜 뭐 하거든요. 뭐라 먹는다고요? 야, 무슨 국뽕이지?
계속 괴롭히시네요. 약점. 상을 먹은 대가는 뽑아내야 되니까. 저 장기 상으로 두거든요. 아, 지금 서로 아는데 지금. 아, 너무 웃겨. 장기 상으로 두는 입장에서 상이 안 공짜 뜯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신성한 장기판의 시간연장입니까, 이거? 신성한 중고판에 무기가 나왔어요. 양빵? 아, 양빵이 다시 역전됩니까, 이거? 아, 의심하고 있는데요. 아, 이수영 프로 이미 수다 봤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수예요, 지금. 방송이니까 MSG 제가 자꾸 치는 거지. 이수영 프로 이미 다 수열기 끝내놨어요. 아까부터 지금 계속 같은 수에 지금. 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좀 전에 아예 공이 저 오른쪽 포를 포기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공을 왼쪽으로 틀고 포 넘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포로.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 먹고 바로 이제 돼서 막는다는 얘긴데 좋아요. 응? 끝까지 저기 물고 늘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야 머리 아프겠다 저 진짜 계속 통이네 계속. 그러면은 아 이걸 먹어야 되겠다. 외통이네요. 차로 막아야 돼요. 이게 잠깐만. 야. 야. 거기까지 보셨구나. 거기까지 보셨어요. 이야, 이게 이렇게 돼. 근데 또 이게 좀, 상이 살아오면 끝났지. 아, 원래 이분들이 대국을 하면 재밌어요. 이분들이 두분다 공격적이어가지고 장기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서로 두 분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거죠. 그냥 방송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볼때 하고 얘기를 하면서 두시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하나 줘가지고 좀 뭘로 좀 나와. 이제 장기 상으로 넣어야겠네요. 아, 평소에도 뭐 장기 상으로 두긴 했는데. 아, 이 마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마포되거든요. 그렇죠, 마을 밑. 아, 모르겠다. 지금 졸 하나가 소중한 시기인 것 같은데. 아, 나왜 이러냐, 진짜.
아이,